네, 안녕하세요. 버프페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로고포즈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성코드가 배포했던 좋은 사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원본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겠는데, APT35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은 뭐냐면은, 이전에 이제 어떤 악성 코드를, 어떤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가 배포했던 것들이 또 유사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유사성이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추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APT35라고 이렇게 명을 합니다. 그리고, 단일 어떤 공격보다도 우리가 APT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부 시스템들을, 점점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공격하는 형태들을 우리가 APT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APT 공격을 이제 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명이 똑같으면은 이전에 모바일에서 발생하던 윈도우즈에서 발생하던 리눅스에서 발생하던 좀 유사한 코드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적을 합니다. 그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4j 취약점 같은 경우는 우리 RC 취약점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원격에서 악성 코드들을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원격에서 시스템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침투를 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쉘 2킷을 이제 배포를 했다. 이 파워쉘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환경이죠.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CMD 명령어로 예,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 확장적으로 단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의 어떤 악성 코드들을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명령어들을 수행을 할 때, 이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DOC 파일을 이용한 문서형 악성 코드라도, 최종적으로는 이 파워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파워쉘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들은 기본적으로 그 개인 PC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설치가 되어 있고, 어떤 명령어들을 좀 확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명령어들을 좀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파워쉘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APT 공격 같은 경우, 이번에 APT 35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나왔던 공격 형태들을 더 응용을 한 겁니다. 바로 로고4j 취약점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격 형태 같은 경우는 흐름들을 보시면은, 공격자가 이제 로고4j 취약점이 있는 머신들을 우선은 탈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로고4j 취약점 같은 경우는 한 줄로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격 형태가 한 줄이에요. 그래서 그 공격 형태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 바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로고4j의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것을 이용해서 파워쉘을 저희가 이용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윈도우즈 환경인 것을 알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윈도우즈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파워쉘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어떠한 악성 코드로 사용할 것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의 S3 버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텍스트 파일 형태 같은 경우나 뭐 스크립트를 기본적으로 업데이트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악성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로 또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S3 버킷 같은 경우나 아니면 패스트빈이라고 하는 사이트, 뭐 깃허브 이런 것들을 이제 악성 코드들이 신규 어떤 악성 코드 텍스트 형태들을 다운로드 받을 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그래서 어떤 그 악의적인 파일들을 분석을 하다가 이런 형태들을 만나게 되면은, 아, 이거는 악성 코드로 여러분들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파워쉘을 아마 실행 파일들을 받아가지고 실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 이제 연계를 공격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CNC 서버 쪽으로 연결을 해서 뭔가 정보들을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악성 코드 형태의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공격들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여러 형태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로고4j의 취약점을 신규 취약점들을 이용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윈도우즈에 있는 파워쉘들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택팩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격에 대한 것들 형태들은 너무나 많죠. 사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했던 공격 코드들을 그냥 응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APT35라고 하는 것들, 이전부터 했던, 이용했던 그런 형태들을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가지고 저와 같이 딱 복사를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한 줄로 저희가 공격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지금은 뭐 침입 탐지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로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게 된 거죠. 이런 패턴들을 차단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베이스 64를 사용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줄로 만들기 위한 목적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침입 탐지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은 우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예, 사용을 합니다. 보통 이제 한 줄로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쫙 긁어가지고 베이스 64 인코 디코딩이라고 있죠. 이런 사이트에다가 여러분들이 디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사이트죠. 이런 사이트고 뭐 도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디코딩을 하시면은 이렇게 복사됩니다. 그래서 파워쉘로 이용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뒤에 보면 이제 파워쉘 인코딩 기법을 사용한 것을 또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왜 사용하냐는 것은 똑같은 목적이죠. 예, 우리가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신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디코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파워쉘 ISE를 하나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좀 편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파워쉘에서 지원되고 있는 인코딩을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온라인 페이지도 있습니다. 디코딩하는 온라인 페이지도 있는데, 그냥 명령어를 항상 저는 요거를 가지고 디코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금방 수집했던 악성, 예, 스크립트를 여기다 복사를 하고 난 뒤에 안에 보면은 이제 인코딩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디코딩을 하게 되는 거죠. 컨버트를 시킵니다. 예, 컨버트를 이제 우리가 베이스 64를 스트링 정보들로 나는 컨버팅을 하겠다라고 해서 요 명령어 요한 줄이에요. 요 면적 한 줄이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코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만큼이죠. 요만큼이 이제 실행이 된 거죠. 요만큼 이제 실행이 된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웹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모듈 그 오브젝트를 불러옵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스트링을 하게 돼요. 파워쉘에서는 이렇게 다운로드 할수 있는 명령어들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파워쉘을 이용하는 목적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공격 형태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EX 파일이나 그런 것들은 한 곳에다가 저희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APT 공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들을 다 뭉탱이로 이렇게 EX 파일로 만들면은 백신이나 그런 데 걸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파워쉘의 역할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원격에서 악성 스크립트를 이제 다운로드 받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요 파일은 이제 액세스가 거부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죠.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 뭐 없어졌거나 지워졌거나 접근이 불가하게 설정이 됐거나 뭐 그런 경우들인데, 우선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하기는 힘들고, 이미 파악한 것이 이제 블로그에다가 기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파워쉘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나중에 이제 요것을 이용해서 실행을 하겠죠. 요 안에는 악의적으로 앞으로 쓰일 스크립트들이 가득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뒤부터는 이제 블로그를 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요거는 이제 파워쉘을 이용해서 백도어를 이제 설치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요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CNC 도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요것들이 이제 다운로드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운로드 되는 거죠. 테스트 파일에 이런 것들이 다운로드 되어 가지고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공격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은 조금 이제 디코딩 그 인코딩이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래쪽을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정보들을 얘네들이 이제 가져왔냐? 이 CNC 서버 쪽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저희가 그 윈도우즈 공격한 그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받은 그 윈도우즈 서버에다가 명령어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정보들, 그다음에 인스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들, 그다음에 현재 프로세스 정보들 같은 경우나 그런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뭐 가져와서 정보들을 이제 보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정보들을 가져와서 저희가 앞으로 악성 코더들이 사용할 그런 추가적인 것들 정보들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인크립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 정보들을 나중에 이제 보내게 돼요. 우리가 FTP 서버 정보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NC 서버 쪽에다가 또 포스트 정보들을 보내가지고 보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트 서버에 로그 정보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로그 정보들이 바로 요런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그런 설치되어 있는 정보들, 뭐 그 언인스톨된 그런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레지스트리에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냐, 어떤 프로그램들이 언인스톨 정보들이 있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혹시나 취약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T 공격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한 상승하기 위해서 취약하게 이제 굉장히 많은 권한들이 부여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설치되어 있는가, 예, 그것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사용자에서 시스템 관리자로 권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실제 시스템 침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한다, 정보들을. 근데 이런 정보들을 가져올 때 또 WMIC라고 하는 명령어들을 가져옵니다. WMIC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긁어가지고 뭐 파워쉘로 명령어들을 수행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명령어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WMIC 프로덕트, 예, 프로덕트 정보들 이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 정보들이죠. 그래서 요만큼을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제가 명령을 좀 잘못 수행했죠. 그래서 수행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덕트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프로덕트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보들을 또 가져오냐, 스크린샵 정보들을 가져오게 돼요. 이 스크린샵 정보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게 화면을 캡처를 하게 되는 거죠. 화면을 캡처해서 어디다가 이제 보내냐, 우리가 FTP 서버. 그래서 요게 이제 CNC 서버라고 보시면 되죠. 예, CNC 서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정보들을 이쪽에다가 FTP에다가 스크린샷한 정보들을 가져가는데 CNC 스크립트로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갑니다. 우리가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들이 닷넷 프레임워크 C# 프로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파워쉘이란 것은 C# 스크립트다. 그래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들을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워쉘이란 것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악성 코더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정보들을 태스크 리스트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건데 이 태스크 리스트란 정보들과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분명히 스크립트에 있다고는 하는데 다 보면 주석 처리가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정보들만 이제 가져오게 된 거죠. 요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석 처리가 좀 되어 있다, 좀 이상하다 라고 해서 코멘트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레지스트리 정보들, 레지스트리 정보는 기존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 같은 경우도 지우다가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로 또 이제 뭐 이렇게 등록되기도 하고 뭐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등록했던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 또 삭제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리무브 아이템 프로퍼티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요 레지스트리 정보들을 난 지우겠다. 아마 이 앞에서 이제 등록을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떤 정보들을 가져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흔적들을 지우는 과정들도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2021년도에 이제 발견된 어떤 APT 공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T35 모바일 머웨어라고 해가지고 이 링크를 가시면은 또 악성코드하고 안드로이드 악성코드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APK 파일에서 사용했던 형태들이 코드가 비슷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APT35라고 하는 것들 명을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드들을 보면은 그때도 APK 파일들이 실행이 되면서 사용자의 정보들, 맥 정보 같은 거나 기타 이제 모듈 네임 정보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코드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 코드가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파워쉘 공격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환경에서 얘가 공격들을 지원을 하고 있구나. 악성 코드들이 그렇게 운영체제에 따라서 하나의 그 파워쉘 같은 경우나 APT 공격이나 이런 코드들을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딱 보시면은, 예,
포스트 값으로 보내고, 이렇게 보면은 웹 서비스, 우리가 웹 서비스로 통해 가지고 CNC 쪽에다가 보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PC의 정보들을 이제 감염된 정보들을 다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기다가 수집하는 것들을 또 이제 관련된 패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내고, 뭐 여기 코드 보면 맥 정보, 그 다음에 뭐 파일 정보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뭐 CNC 정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금방 제가 이야기 했듯이 MS 쪽이나 리눅스나 그런 곳에서 같이 이제 사용하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RC라고 하는 함수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리눅스예요. 그쵸? 여기는 리눅스, 딱 봐도 이제 리눅스잖아요. 근데 여기 아래는 또 윈도우즈 환경에 대한 것들이다. 두 개 명령어들은 예, 비슷하죠. user add라고 해서 사용자들을 추가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래는 이제 윈도우즈하고 관련된 사용자 추가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모이킹 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거죠. net user add라고 사용해서 패스워드 정보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다음에 요거를 어디다가 추가를 하냐? net local 그룹 administrator 정보로 해서 우리가 관리자 권한으로 획득까지 하는 예, 그런 코드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요것을 이용해서 이제 원격으로 접속을 하겠죠. 하나의 이제 나중에 백도 이게 기존에 사용했던 코드들을 다 지우더라도 나는 이미 새로운 사용자를 만드는 거죠. 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개구멍을 하나 만들어 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쪽으로 이제 접속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백도어라고 보시면 돼요. dlhost.ex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템프에다가 이제 등록을 시킨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사용하려고,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는 얘를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알겠는데, 원격 정보인 것으로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apt 공격의 좀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log4j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기존에 사용했던 코드에다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고4j 취약점 같은 경우는 2022년에도 이슈가 될 것이다. 아마 적어도 전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 추측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로고4j 취약점과 윈도우즈 파워쉘 스크립트를 이용한 apt 공격 사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